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한동훈 대표를 향해 새로운 임금이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선언하면 해결이 됩니까? 저는 보다가 아이고 새로운 임금 나셨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니 그게 한동훈 대표 권한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네. 우스꽝스러웠냐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윤석열 대당 탈당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라는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네.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여당이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네. 어떻게 집권당 국민의힘 당사로 총리를 불러갖고 그것도 웃겨봤어요. 국무총리가 왜 특정 정당의 당사에 가서 선언을 하고 있어? 뭐 하는 짓들이에요? 우상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배신자 프레임이 무서워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애매한 추상적 표현을 쓰면서 뭉개고 있다면서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국수본 경찰에서 네. 빨리 대통령 신변을 긴급 체포를 하고 그리고 빨리 구속영장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네. 일단 이 신병이 확보되면 그러면 실제 대통령을 증거가 정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일단 네. 일단 인신 구속을 해놓으면 본인이 지시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으로서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빨리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나 국수본이 대통령을 인신 구속하는 겁니다. 우 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서 그 지시를 하고 같이 모의했던 수괴를 구속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